거라고 제가 예, 사부하게 이렇게 좀 큰 소리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부모 참여 수업은 아이와 함께하는 수업인데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있고요. 그리고 생일잔치는 격월로 저희가 진행된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있나요? 네. 나머지는 예, OT 자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료 기타 필요경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육료는 전에 국가 지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단서가 붙어요. 그냥 무조건 지원해 주지는 않고요. 아이 11번 출석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에 아이가 많이 아파서 11번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미리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가정체험학습 신청서를 저희가 언제나 비치하고 있어요. 1년에 30일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거 사용하셔서 편안하게 지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학금이나 나머지 기타 필요 경비는요, 신입생은 8만원이고요, 재원생은 3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장학습비나 부모부담 행사비는 저희가 행사 후 정산하기 때문에 n분의 1로 나눠서 예, 안내드리면 그거 입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하신 것, 아이들 먹거리 궁금하시죠? 예. 저희들 영세는 급식 가능할 때까지 저희들 조금 집에서 이유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아이 연령별로 못 만들어요. 개월수로. 그래서 그거는 이유식은 조금 부탁드리고요. 급식 가능할 때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알러지가 있는 친구는 식단표를 저희가 이렇게 한 장 더 보낼 수 있으니까 말씀하셔서 두부 보내드리면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것 없는 것 체크만 해서 한 장 보내주시면 그거 참고해서 저희가 조리하고 대체식품 나가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단표는 강서구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영양사가 작성한 것을 저희가 다운받아서 직접 조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자재 발주 업체는 CJ 아이누리와 청정원 아이사랑에서 저희가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 같은 경우는 과일이 너무 비싸서 제가 여기서 산 게 거의 몇 번 없어요. 몇 번 없는데 어디서 사느냐 그러면 NC 킴스클럽이나 여기 홈플러스나 이런 데 가서 과일은 저희가 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고기나 생선은 원산지 표시 뭐 이런 거 귀찮아서 제가 거의 발주 업체에서 예, 구매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다치거나 이런 사고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집 안전공제에서 일괄 저희가 들어놓고 있습니다. 그 직원 소개 먼저 저희 셰프님 먼저 소개해 주실게요. 우리 권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우리 권 선생님 어머님들이 레시피 물어볼 정도로 아이들이 엄청 잘 먹어요. 그리고 특별히 도윤이는 선생님이 엄청 신경 많이 써요. 그래서 그 반은 1년 내내 아마 그 반 전체 김이 제공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단백질이 많이 부족한데 어떤 게 대체가 없어요. 단백질로는 그렇다고 고기 쓰던 걸 얼렸다가 놓을 수도 없고 해서 저희가 대체적으로 김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아이만 주면 또 안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가거든요. 우리 선생님이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리 셰프님. 그리고 다음은 네. 우리 아기별 일반 영세 담임을 맡게 될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 박서면 선생님입니다. 교단을 담당하게 된 박서면 교사입니다. 사무 이제 새학기 시작되면 이제 저도 엄마로서 우리 아이가 좋은 친구들과 함께 좋은 선생님을 만났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마음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맡은 우리 반 아이들에게 제가 먼저 좋은 선생님이 되자는 마음을 다졌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교사가 함께 행복한 그리고 서로 사랑이 가득한 아기별 반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손으로 좋으시죠? 특별히 여기 세담이 어머니 무척 얼굴에 이제 웃음이 지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큰애 맡았던 선생님이 또 맡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 아기별 2반 김민정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아기돌반 담임으로 근무하게 된 김민정 교사입니다. 아이들 벌써 등원하는 모습 생각하면 너무 귀여운데요. 한 해 동안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안전하게 엄마들이 믿고 맡길 수 있게 안전하게 그리고 즐겁게 잘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1년을 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작은 별 일반 일반 담임을 맡게 된 최갑수 교사입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우리 아이들과 즐겁게 놀이하며 또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육하겠습니다. 좋으시죠? 네, 특별히 또 계속 연임을 대부분 연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흔쾌히 맡아주시겠다고 하셔서 또 특별히 또 잘 보살펴야 될 상황이라서 연임 연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별 2반의 허진 선생님. 작은별 2반 담임 맡게 된 허진 교사입니다. 저는 이제 성격이 좀 밝게 운영하는 편이라서 이제 아이들과 어울릴 때도 밝게 친구들처럼 편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마니세 맡은 홍은정 선생님 주세요. 안녕하세요. 담임 맡게 된 홍은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난 이제 친구들 이제 작년에 재작년에 아기 때부터 봤던 친구들이랑 이렇게 등원할 때 많이 뵀던 익숙한 어머님들하고 같이 하게 돼서 너무너무 마음이 좀 편안해요. 편안하고 만 2세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참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굉장히 발달과 변화가 많은 시기면 감정적으로도 내 감정이 무엇인지 몰라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때를 쓰거나 힘들어하는 경우 엄마의 소통의 부재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서 아이와 엄마와 또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상호작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담임 소개는 끝났고요. 고준 선생님은 좀 집이 멀어서 오늘 나오시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각 반별로 많이 돌아다니면서 고준 선생님이 경력이 좀 정담임 교수적인 경력이 많기 때문에